이번에 오연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스. 네, 오현입니다. 오늘 아이바네즈 그 네 번째 시간이죠. 가성비로 가장 유명한 시리즈 중에 하나인 SR 뭐 여전히 빈칸 없이 촘촘한 퀄리티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650을 저희가 보면서 650E 모델이 기존의 650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퀄리티를 잡아내어서 약간 8.5, 8.5면 사실 낮은 점수는 아닌데 SR들이 워낙에 고득점이 많다 보니까 그 정도면 맞아요. 약간 구멍 같은 느낌. 딴 팀 가면 에이스인데 너무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있는 팀이라 그 팀에서 약간 벤치 이렇게 뭐 정규 왔다 갔다 하던 약간 그 정도 영역에서 확실하게 이제 주전자리를 꿰차는 거의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그래서 650이 상당히 퀄리티가 그 기존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655까지 그 퀄리티를 계속해서 받아서, 왜냐면 스펙이 지금 비슷하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것들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50이 기존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655도 그 후광 효과를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 655 같이 리뷰를 해볼게요. 오늘이 알바네즈 이 가성비 시리즈 SR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요거 스펙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스펙들이 사실 지난 시간에 650이랑 그냥 동일하고 5현으로 늘어난 것 뿐이기 때문에 사운드 모니터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할게요. 정가는 1324,000원에 20% 할인 적용된 가격 1059,000원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13cm, 무게는 3.74kg, 두께는 39mm, 12프렛 뒷둘레는 82mm입니다 애쉬바디에 5피스 핫토바 월넛 내기고요. 그리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넛이 줄이 뭐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45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핫토바 지판 그리고 아발론 오벌 인레이가 아주 예쁘게 올라가 있습니다. 305mm 지판 공유 반지름 가지고 있고 스케일 길이는 800×864mm입니다 프렛은 24 미디엄 프렛이고요. 역시 노드 스트랜드 사용이 되어 있죠. 노드 스트랜드 CNDP, CNDJ 픽업이 PJ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범용성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컨트롤은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이퀄라이저에 EQ 바이패스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패시브 액티브 전환, 그 위쪽에 토글과 아래쪽에 이제 미드 프리퀀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미드 프리퀀시는 250, 450, 700 영역을 각각 올렸다 내렸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톤을 메이킹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응력이 여기저기에 적응시키기에 좋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SR650에서도 그 미드 프리퀀시 만지면서 사운드 디테일하게 모니터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그거 하면서 이제 5형까지 울리는 네. 그런 실험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브릿지는 505죠 요거 네. 500에서 505로 이제 뭐 5형 전용 브릿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쿠캐스트 B505. 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볼게요. 네, 패시브 픽업 두 개입니다. 네. 뭐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앞에 픽업이요. 뭐 밸런스 해상도 뭐 가격대에 적절한 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뒤에 픽업이요. 좋아요. 네, 액티브로 갑니다. 자, 3밴드 이퀄라이저 중립. 다 중립이고요. 네. 자, 픽업 두 개입니다. 액티브로 간다고 소리가 막 팍 튀어올라오고 그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패시브 자체도 되게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게 잘 되네요. 네. 자, 앞에 픽업이요. 프리시전 사운드. 그 다음에 브릿지 사운드 재즈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들 프리퀀시를 한번 볼까요? 네, 이거도 마찬가지로 하이랑 로우를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미들이 잘 들리게 네. 세팅해놓고 싹 깎아보겠습니다. 자, 200 250에서 50. 깎은 소리. 자, 5연. 네. 로우 좀만 더 주죠.
이게 지금 250을 다 날린 소리죠. 네, 250을 올린 소리 들어볼게요. 어우, 이 미들로우 부담스럽죠. 자, 이렇게 되고. 네, 이번에는 400. 450을 깎은 소리. 와우, 좋습니다. 여기 이제 써먹기 좋은 소리죠. 와우. 네, 자, 이번엔 450 올린 소리. 이거. 어우, 미들이 상당히 세네요. 자, 이게 미들이 좀 더 그 사연에 비해서 좀 더 극단적으로 좀 먹는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네, 좀 있어요. 네, 이번 700입니다. 700 없앤 소리. 네. 네. 요거 올리면 이제 되게 못생긴 소리 날 거예요. 미들 하이. 어, 생각보다 이게 덜하네요. 아까 450이 더 심했었던 것 같아요. 못생기기로. 자, 여기서 450으로 바꿔볼게요. 예, 이 부담스러운 어떤 이 미들의 어떤 쌩얼을 볼 수가 있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해봤고요. 바로 슬랩톤 하나 만들어서 들어볼게요. 네, 450 깎을게요. 네. 저, 네. 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450 좀 깎고, 네. 하이하고 로우는 아까 올린 상태로 놓고 픽업은 중립입니다. 하이 좀만 내릴게요. 자, 이건 하이를 이제 내린 소리. 지난 시간에 이제 650이 굉장히 잘 나왔다, 계량이 잘 됐다, 저희가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거기에 그냥 줄 하나 추가된 사운드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르긴 달라요. 저는 650의 사현 모델이 어떤 밸런스와 그런 톤 컨트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650보다 디테일이 좀 더 좋은 느낌이었고요. 물론 이것도 좋긴 좋습니다만, 뭐 같은 영역에서 놓고 보자면은 제 생각에는 650이 조금 더 마지막에 디테일이 더 잘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 해상도라 그래야 될까요? 네. 이제 EQ 먹는 그런 느낌. 그게 650 네. 쪽에서는 뭔가 진짜 착착착 먹는 느낌이었으면 655 쪽에서는 어우야 미들 어우야 뭐 약간 이런 느낌들이 중간중간에 조금 묻어나오는 게 약간 그런 게 좀 있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655랑 650을 비교하자면 650 쪽이 조금 더 잘 빠졌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동일한 반주에다 묻혀서 들어볼게요. 일단 펑키. 네. 자, 원, 투, 쓰리, 포. 잘 들어왔습니다. 또 이렇게 묻히니까 또 더 좋네. 또 모르네. 묻히니까 괜찮네. 네, 묻혀놓고 보니까 들리는 소리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마이나 그거 락 진행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원, 투, 쓰리.
그냥 칠 때보다 묻혀서 칠 때 들어오는 기분이 더 좋네요. 훨씬 빡 뚫고 나온다. 자기 자리 있는데 과하지 않는. 맞아요. 그 미들에서 그런... 뭔가 약간 좀 와일드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묻혀놓고 나니까 뭔가 뚫고 헤쳐나오는 약간 쇠빙성 같은 느낌이 있어. 또 뭐하는 이거? 이게 앞으로 팍! 그렇습니다. 요게 또 묻혀놓고 보니까 매력이 살짝 올라간 느낌. 찰져요 느낌이. 네. 좋습니다. 약간 그 와일드함이 오히려 묻혀서 칠 때는 메리트가 된다 이런 걸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바로 승채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주평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 그런가요? 네. 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왜냐면 네. 네. 혼자 치면은 또 혼자 치는 대로 그 좋고 그러니까 합주할 때는 합주했을 때 되게 좋아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어디다가 뭐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보정성의 얘기를 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네. 해주실 줄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어쨌든 기본 그냥 기본 톤을 모니터했을 때는 650 쪽이 조금 더 밸런싱이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 655가 처음에 약간 좀 와일드하고 투박하다고 생각했었던 게 결국은 이 용도 자체가 이 뚫고 나오는 이 느낌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저는 반주 뚫고 나가는 미들 쇠빙선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다 밀고 얼음 다 깨면서 나가죠. 진짜 쇠빙선 같다. 네. 이게 얼마였죠? 105만 9천원입니다. 105만 9천원. 와, 적금성 괜찮네.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저도요. 절대 나쁘지 괜찮아요. 네, 점수를 뜨면 9.0, 8.5. 네,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승채씨랑 저랑 승채씨가 다 약간 0.5씩 높은 그렇죠. 그 정도에서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SR655까지 봤고요. 그 650에서 기본 기조를 좀 가져오면서 약간 와일드함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SR 시리즈 보셨고요. 또 나머지 SR 시리즈에 뭐 100만원 넘는 200만원대 뭐 좀 하이엔드 SR까지도 새롭게 나온 모델들이 있으면 또 모아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은 사랑입니다. 네. 맞아요. 그건 그렇죠. 절대 변하지 않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페이스 타임스. 예.